안녕하세요. 대한민국 BGA SMD 리워크스테이션 제작 전문기업 리젠아이입니다. BKI-710 BGA 리워크스테이션 특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부 히터는 600W 출력에 히터 2개를 적용하여 1200W 효율적인 열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상부 노즐은 0.7mm 두로 정밀 레이저 가공으로 주변 부품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열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부 히터는 상하 이동이 가능하며 800W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하부 노즐은 상, 중, 하 사이즈의 노즐을 기본 제공합니다. 튜브형 적외선 프리히터는 작업 중 PCB의 휨을 최소화하며 출력 설정에 따라 적외선 광량이 조절되며 수동 스위치 조작으로 온오프 설정이 가능합니다. 360mm에 480mm 사이즈의 PCB 거치가 가능하고 PCB 바닥 지지대 2개와 클램프 5개가 기본 제공되며 슬라이딩 방식으로 부드러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22배율 광학 비전은 0.01mm의 오차 범위로 정밀한 핀 배열이 가능합니다. 8인치 광학 비전 모니터는 광학 비전 작동 시 자동으로 솟아오르며 XY 미세 조정 노브를 조절하여 정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외장 카메라를 옵션으로 장착하면 칩을 제거하거나 부착할 때 작업 부위를 확대하여 모니터를 통한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7인치 터치 패널, 코텍스 A8, 600MHz CPU를 사용하였으며 윈도우즈 CE 운영체제 기반의 독자 개발 프로그램은 PID 온도 제어 방식을 채택하여 유연하고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모든 설정은 직접 터치 및 키보드 마우스 작동이 가능합니다. 상부 하부 히터의 온도 설정은 8단계 설정이 가능하며 솟아오름 구간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작업 진행 시 상부 히터의 설정값 그래프는 연두색으로, 하부 히터의 설정값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온도 상승 및 온도 하강 구간에 초당 온도 변화 제어가 가능하여 어떠한 조건의 온도 프로파일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외부 온도 센서는 5개를 제공하여 원하는 위치의 온도를 실시간 온도 그래프로 표시가 가능하며, 기록된 온도 그래프는 프로파일 분석 기능으로 정밀 분석하여 USB 메모리를 삽입하여 BMP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설정은 직접 터치와 USB, 키보드를 사용하여 문자 입력 및 온도 설정 입력이 가능합니다. 고위도 LED 조명으로 작업 중 부품과 PCB 상태의 육안 관찰에 도움을 줍니다. 흡입 노즐 중앙에 장착된 레이저 포인터는 PCB를 거치할 때 작업 대상 위치의 센터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상부 히터 중앙의 흡입 노즐은 120g 무게의 부품에 픽업이 가능하며 상부 히터가 하강하여 흡입 노즐에 부품이 접촉되면 자동으로 흡입 기능이 작동하여 부품을 픽업합니다. 플레이싱 버튼을 누르면 광학 비전이 전면으로 이동하여
부품 거치 위치에 부품을 거치합니다. 얼라인 버튼을 누르면 8인치 모니터가 솟아오르면서 광학 비전의 LED가 점등됩니다. XY 정밀 조정 노브를 돌려 부품의 핀과 PCB 패드를 일치시키는 조정 작업을 합니다. 상부히터 우측에 레버를 조절하여 수평 배열을 조정합니다. 핀 배열이 완료하고 솔더 버튼을 누르면 상부히터가 자동으로 하강하여 정확한 위치에 칩을 안착시키고 약 2mm 리바운드 되어 설정된 온도 프로그램 값으로 가열을 시작합니다. 상부, 하부, 적외선 히터의 가열이 시작되고 미리 설치된 온도 센서에 의하여 붉은색으로 실시간 온도 측정 값이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프로그램된 작업이 완료되면 설정된 시간만큼 냉각팬이 작동하고 모든 작업이 종료됩니다. 레이저 라이트를 기준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부품 위치를 거치하고 디솔더 버튼을 클릭하면 상부 히터가 하강하여 칩을 자동 인식하고 2mm 리바운드 되어 상부, 하부, 적외선 히터의 가열이 시작됩니다. 설정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흡입 노즐 작동과 함께 칩을 픽업하고 상부 히터가 상승하여 설정된 시간만큼 냉각팬이 작동합니다. 냉각이 완료되면 픽업한 부품을 거치 위치에 거치하고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리젠아이는 반도체 부품 리워크스테이션 전문 기업으로 고객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